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저 SD플렉스를 맡고 있는 노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요청을 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계속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보면서 AI나 빅데이터나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요즘에 인기 있는 엣지 AI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과연 그 기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문제들을 정말 풀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우리 경상도 분들 좋아하시는 말처럼 정말 뭣이 중헌디, 정말 기술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그게서 중요한 것인지, 너무 기술에 대해서 막 기술에 빠져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을 해왔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저 학생분들도 계시고 뭐 실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AI나 빅데이터나 스마트 팩토리들을 논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뭐 어떤 기술을 쓰느냐, 뭐 이것도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 거냐,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요즘 인기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푸는 게 합당하냐라는 질문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많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많이 뵙게 되는데 사실 현장에 지금 한 지난 1년 반 정도 많은 분들을 뵀을 때 공통적인 답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제품도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떴습니다. 공장은 돌고 있고 뭐 제품도 해외에도 팔고 있고 국내에도 팔고 있긴 한데 점점 팔수록 진행을 할수록 이슈들이 발견이 되고 개선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 비행기,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경락고로 내려서 조금 고치고 싶은데 떠가고 있는 비행기를 내릴 수가 없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가 앞에 발표자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AI를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데이터만 다 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 무책임한 말들만 하고 간다. 그 데이터를 썼으면 내가 다 풀었지 당신까지 불렀겠냐. 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 2년에 한번 발생하는 장애 데이터. 그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와서 그 데이터 주세요. 그럼 내가 어나멀리 디텍션 해가지고 이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찍어주겠다. 그 데이터 있었으면 내가 하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우리의 노하우인데,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노하우인데, 그 노하우를 주면 내 노하우 다 주라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야,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데이터 보안팀한테 먼저 거기 먼저 거쳐서 오세요. 이런 현실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공통적인 건 역시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획득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데이터죠. 현장에서 설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들, 소위 말하는 사물 데이터들이죠. 사물 데이터들을 어떻게 많이 모아서 적정하게 잘 관리하느냐라는 쪽.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7%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쓸 만한 데이터. 똘똘한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지방의 아파트 10개보다 뭐라고 그러죠? 뭐 강남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더 낫다고 하듯이 데이터도 다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저희가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지만 쓸데없는 데이터 많이 모아봐야 또 쓰레기 산에서 냄새만 날 뿐이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제가 농담처럼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거냐. 근데 이 데이터가 나한테 맞는 거냐? 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걸 파악하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정의부터 다시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쭉 끌어올리니까 뭐 땅콩 끌어올라오듯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사람은 뭐 저도 공장에도 있어봤고 뭐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도 하고 데이터도 뭐 기억의 문제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계라는 것들은 오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기계 데이터들, 소위 말해 사물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은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기계 데이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모으고 이런 불편함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들 많이 하지만 AI를 가장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가장 적정한 알고리즘을 골라서 훈련을 시켜서 그 모델을 갖다 놓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놓고 인퍼런스를 하고 어떤 디시전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가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뭐 LLM이다, 요즘에 뭐 다양한 새로운 학습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틀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런 모델들을 AI를 저기 현장에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은 AI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의사결정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프로듀서블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똑같은 데이터 넣고 같은 패턴으로 제가 하면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믿고 씁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LLM은 오늘 아침에 야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 딱 물어보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하다가 바로 1초 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못 쓰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LLM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지만 현장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리프로듀서블 해야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야 아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 변하겠지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공정 A에서 리프로듀서블 한걸 AI 모델을 가지고 공정 B에 가서 제가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리피트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카피 페이스트해서 공장 A에서 전주공장에서 검증하고 다 썼으니까 미국 공장에도 갖다 써야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디플로이를 할수 있는데 이세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잣대를 아직까지는 LLM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AI 모델들이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지난 3년간 AI 프로젝트를 시도한 소위 말하는 포춘 500 기업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실제 현장에 적용한 거 있냐? 실험한 모든 회사가 AI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은 해봤다. 현장의 적용은 1%가 채안 됩니다. 이런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현장에서는 실제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ROI죠. 왜냐하면 재무 CFO를 통과하시고 대표이사를 통과하려면 그거 해서 50억 들어가면 뭐 언제 ROI 되는데 내가 50억 그 프로젝트 하면 한 회사에 한 100억 남아? 이 질문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거죠. 10년 얘기하면 야 때려쳐 하시겠죠. 최소한 24개월 이하는 돼야지 뭘 예산을 할당해 줄 거잖아요. 이네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논할 때 문제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들을 적용하면서 AI나 뭐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전히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헐루시네이션으로 대표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 키를 제가 탈취해서 이상한 작전도 할수 있고 데이터 릭도 제가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해킹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한 4, 5년쯤 전에 MIT에서 야, AI가 요새 뜬다는데 AI 가지고 좀 이상한 짓 한번 해보자. 대학이니까. 상상의 나래를 발휘해서 AI를 가지고 또라이를 하나 또라이라니까 좀 죄송하지만 좀 사이코패트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놀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매기는 게 아니라 삐딱한 데이터만, 이상한 데이터들만 모여서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인성 뭐 그림 보여주고 사람 뭐 그림 해석하면 심리학자들이 보고 얘는 심리적으로 뭐가 불안하고 뭐가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그림을 딱 보여줬더니 사람은 아 꽃병에 꽃이 이쁘게 꽂혀 있네요라는 이상한 패턴의 그 그림을 보고 얘는 누군가한테 산탄총을 맞아서 죽었네요. 이상한 해석들을 계속 내놓는 거죠. 즉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챗GPT가 유명하지만 논문을 쓰고 사실 챗GPT가 흥미로운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아니면 언제 그 사용이 뚝 떨어지느냐는 미국 대학이 방학을 하면 사용량이 뚝 떨어집니다. 80% 이상 뚝 떨어집니다. 즉 대학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보고서 내고 숙제하느라고 챗GPT 많이 이용하지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정한 돈을 내고 충분히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헐루시네이션도 있지만, 헐루시네이션을 벗어나서 어떤 논문을 쓰거나 페이퍼를 작성을 할때 근거도 없다 보니까 근거를 자기가 막 만들어냅니다. 논문 어디에 있다라고 학위 논문을 쓰시면 사이테이션을 어디를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사이테이션 없는 사이테이션을 지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한 가지는 훈련 데이터들을 원래 원 저자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훈련을 마구 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한 6개 주에서 지금 오픈 AI를 상대 클래스 액션을 하고 있죠. 소송을 걸어서 왜 내가 허가도 안 했는데 내거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제너레이션 된그 답에 내 문장이 나오느냐, 돈 내,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쉐이드라는 시카고에 있는 그 대학 교수가, 중국계 대학 교수가, 그러면 AI, 자기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디지털 문서를 이 나이트쉐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면 챗GPT 같은 LLM이 그 결과를 낼때 이상한 결과를 냅니다. 나한테 돈을 안 내고 그 훈련을 시키면. 그래서 그런 툴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흥미로운 상황에 지금 저희가 이제 역사의 한 현장에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데이터를 다시 보면, 이게 원래 제가 파워포인트를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따로 가져왔는데 이게 안 돼서. 데이터를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냉철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제가 데이터를 좀 세분화시켜서 사물 데이터가 있고 사람 데이터가 있다라고, 우리가 사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물 데이터에도 조금 깊이 있게 보자. 즉, 데이터화 되었다라는 건첫 번째로 과거 시점이다라는 거죠. 현재 역사학자들은 과거를 보고 오늘을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레슨을 배워서 오늘을 잘 살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지만, 저희처럼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오늘을 살아?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미래를 예측해, 날씨도 변하고, 뭐, 이 아프레이션 환경이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 나보고 미래를, 과거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예측하라고? 말이 좀 어딘가 안 맞는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카오스 이론, 예전부터 있던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스완 같은 경우, 뭐, 하얀색,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까만 백로를 본, 이름조차가 백로인데, 흰 백자인데, 까만 백로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까만 백로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놀라서 충격받는 일이 없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얘기는, 아까 뭐저 앞에 분도 데이터를 10ms 단위로 추적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데이터가 10ms로 딱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데이터마다 10ms로 줄 세운다라는 게 만만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 가면 제가 지멘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LS 산전 것도 써야 되고요, 중국 것도 써야 되고요, 일본 것도 써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아직 3년 전에 망한 회사 제품 기계도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10ms 단위로 줄 세워서 하느냐. 어떤 건 1분 단위, 어떤 건 5분 단위, 어떤 10초 단위, 어떤 100ms 단위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AI를 돌리는 게 신뢰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하기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다 주세요. 데이터 다 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하우 빠져나가고, 그거 있었으면 내가 다 했지, 당신을 왜 불렀어? 이런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장에서 이제 왕왕 벌어지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가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학습 기술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뭐 트랜스퍼 러닝이니,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니, 뭐 연속 학습이니, 요즘에 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멀티모델러티를 가지고 다양하게 학습시켜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갠 네트워크로 백로만 있는 게 아니라 흑로도 만들어서 일부러 거기다 훈련을 시키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은 연구 단계고, 연구 단계에서 만들어진 R&D 센터에서 나온 걸 저희가 12조짜리 공장에다 돌리지는 않으시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냐라는 것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최근 들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AI하고 뭐 학교에 계신 분들,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AI 없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했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수치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래서 거기서 나온 모델을 가지고 그걸 최적화해 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최적화를 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LM이 뜨고 AI가 뜨기 시작하면서 시뮬레이션이나 수치역학 계산하는 것들이 사라져서 그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치역학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도 훈련시키는 데이터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신뢰도를 더 높이자. 아니면 현장에 있는 도메인 지식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도메인 지식은, 지금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 포항제철에서 고로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침에 자전거 타시고 출근하시면서, 무릎도 결리고, 오른쪽 어깨가 아니고 왼쪽 어깨가 결리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면서 전화를 하시죠. 아가야, 오늘은 러시아산 석탄 얼마? 뭐 브라질산 몇 프로?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온거 갈탄 몇 프로 섞어서 떼라. 그 도메인, 그 40년간 한그 사람의 그 도메인 지식이 그걸 어떻게 다큐멘테이션해서 어떻게 AI에 넣을 거냐. 말은 쉽지만 도메인 지식을 AI에 넣어야 된다라고 정말 말하기는 쉽지만 그 40년 된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러시아산 갈탄을 20% 더 넣어라 하는 그거를 어떻게 AI 데이터로 끄집어내서 넣을 거냐라는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것이 물리학이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저희가 해왔던 형태로.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도 좀 모자라고요. 데이터 알갱이 크기도 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산업 현장의 데이터는 딱 타임 센시티브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제의 데이터는 오늘 내가 공정을 제어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날씨도 바뀌었고요. 인풋 때는 원재료의 컨시스턴시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데이터를 100% 믿고 그대로 돌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현장에 뭐 미세 조정하는 그 조업자도 왜 두고 있습니까? 그냥 다 집에 보내버리면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했던 게, 야 그러면 센서 닮으면 되잖아. 센서 값이요? 진동값만 삼축 진동만 얘기하더라도 만 원짜리부터 한 2,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공장 여기서 파면 저 끝까지 한 2km 되는 생산 라인에 100m마다 하나씩 만 원짜리 달 때는 얼마 안 들지. 근데 만 원짜리는 데이터로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한 1,000만 원짜리 하나씩 달아야 되는데 센서 다느라고 아무 짓도 못하면 센서 예산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가상 센서. 중간 이 센서와 이 센서의 중간 값은 수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 데이터 값으로 해서 그런 건 이제 가상 센서다, 가상 데이터라고 많이 표현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AI 모델들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했던 그 데이터들을 즉 물리학 데이터들이죠. 물리학 데이터들을 AI 모델에 넣자. 그리고 그걸 보시면 컴퓨테이셔널 피직스니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지난 10년간 컴퓨터 기반으로 화학을 하고 컴퓨터 기반으로 물리학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학문 깊이 있게 학문 분야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AI를 좀더 현실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래야 현장에서 가변적으로 변하는 즉 데이터 하나 파라미터 하나가 바뀌면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인도에서 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태평양에 태풍이 일지 않습니까? 그런 연속적인 많은 변화가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그 연속적인 변화를 어떻게 AI에 넣고 그걸 반영을 해서 또 스마트하게 현장을 만들 거냐라는 걸 고민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것처럼 피직스 기반의 물리학 기반의 이런 모델들을 AI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 AI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이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리학 컴퓨테이셔널 피직스를 전공한 교수 셋이 나와서 AI를 기존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AI는 말고 산업용 AI는 내가 바꿔버리겠다 해서 이런 전체적인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AI의 한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실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현장에서는 헐루시네이션의 문제도 문제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 현장에서 딱 봤을 때 폐쇄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웜도 돌아다니고요, 멜웨어도 돌아다니고, 하여간 그 안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AI 모델을 그런 웜이라든가 그런 그 사이버 벌레들, 그래서 어떻게 막아낼까? 이것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AI를 단순히 AI만 고민하시는 분은 이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현장에서 이걸 적용해서 수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해서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슈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피직스 인폼드 AI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AI들,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면서 가졌던 이런 한계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메인 경험과 실패 사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그 현장 경험을 어떻게 모델에다 담을 것이냐. 그 모델에다 담아야 제가 노가다를 줄일 수 있고, 노가다를 줄이고 그래야 제가 일관되게 아까 했던 것처럼 리프로듀스 할수 있고, 리프로듀스에서 프레딕트하고 리피트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형화해야 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자체에 자체 자 반도체 장비 뭐 이미 똑똑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똑똑함을 좀 한층 배가 된 똑똑함을 담자라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계하고 역학을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 기계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데는 역학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CVD 공정이나 뭐 디파지션 공정 하시면 사실은 다 거기 있는 조그만 그 알갱이들이 이 눈으로 볼수 없는 힘의 관계, 피직스죠. 물리학적인 것에 의해서 역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역학을 좀 최적화하자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하이 피델리티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는 시뮬레이션을 한 달, 두 달씩 돌려가면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돌려서 기계 챔버 설계를 이렇게 하고 압력을 이런 방향으로 몇 도의 각도에서 몇 바의 압력을 어떻게 넣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계 하나 바꾸는데 설계 사양을 바꾸는데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새로운 AI를 적용을 해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검증해서 더 좋은 장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이 장비가 뭐 지금 테스트 중이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 장비를 사겠죠. 물론 이 장비를 사시면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피를 간접적으로 저희한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좋은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열이 변할 때이 케미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컨센트레이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들 다 시뮬레이션 해서 AI를 전동을 해서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은, 그렇게 되면 파라미터가 수천 개가 되는데 그럼 수천 번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거기에 바로 이제 AI나 컴퓨터들이 들어오는 거죠. 파라미터만 바꾼 모델을 천 개의 파라미터라면 파라미터만 바꾼 모델 천 개를 만들어서 병렬적으로 돌리는 거죠. 병렬적으로 돌려서 아주 빠르게 결과를 얻어서 가장 최적의 패턴이 이렇습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전 세계 특허로 가지고 있는 서로겟 모델이고요. 서로겟 모델을 가지고 돌려서 할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앤 가스 쪽에서도 사실은 특히 바다 중간에 떠 있는 시추선 같은 경우는 땅에서 원유를 캐면 배에다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배에 실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오일이 될수 있는 물이나 불필요한 것들 가장 많이 빼고 오일을 가장 많이 실는 게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돌려서 뭐 많은 도메인 지식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돌려서 했었지만, 저희가 그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AI를 통해서 학습시켜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 분자의 크기가 이 세퍼레이션의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5분 걸려서 지금 세퍼레이션 하려고 하는 이 원유가
어떻게, 어떤 파라미터로 가공하는 게 가장 빠르냐라는 걸 계산하는데 25분 걸렸지만 지금은 0.01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0.0, 25분 안 기다려도 되니까 생산성이 늘죠. 이런 효과들을, 현장에서 이런 효과들을 실질적으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지만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점점 비싸지니, 물가가 비싸지니까 시애틀로 넘어갔다가 시애틀이 다시 또 비싸지니까 포틀랜드나 오레곤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니까 문제는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 거기서 사시던 분들이 물가가 올라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녁이 되면 도시에 좀그 관광지로 유명한 그 도시가 아주 불편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시스템들, 보안 서비스들이 늘어나는데 보안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 한 건물을 보안, 한달 보안 서비스 해주는데 75불을 받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출동해 주세요 하면 그게 105불이 들어갑니다. 출동을 가장 안 하는 게 돈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럼 출동을 가장 안 하려고 그러면 실시간에 이게 정말 출동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이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가장 빠르게 판단하고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AI가 단순히 카메라, 진동값, 위치값, 뭐 이런 다양한 값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보험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이 보험 청구하는 것들 나도 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죠, 쓸데없이. 근데 지금은 AI가 사진 캡처하고 센서카 다 캡처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출동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걸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보안 회사들이 이제 AI, 보안 회사조차도 이런 AI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말씀들을 드려본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멋이 중요한데 핫한 AI 기술, 나만이 할수 있는 AI 기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현장에서 리프로듀스하고 프레딕트하고 리피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팩토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그런 스마트한 틀거리가 만들어져야 AI가 빅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Edge AI를 산업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잘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